방탄소년단진이 생일을 맞아 공개한 자작곡 슈퍼참치가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슈퍼참치는 낚시를 좋아하는 진의 만선에 대한 열정과 염원이 담긴 곡으로 들으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 귀엽고 재치있는 가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4일 슈퍼참치가 공개된 후 틱톡과 유튜브, 트위터 등 전 세계 플랫폼에서 수많은 커버와 댄스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는 지난 12월 8일 슈퍼참치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조회수에 1억을 돌파해 진의 막강한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시 기준 해시태그 슈퍼투나가 9,440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슈퍼투나 챌린지가 2,810만 조회수, 슈퍼투나 댄스 챌린지가 2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슈퍼참치곡에서 동해바다, 서해바다라는 가사를 지적했습니다.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올바른 표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입니다. 이 곡을 제대로 보면 가사가 좀 그렇다. 동해라고 노래하는데 일본해가 아닌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일본인은 바보인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가 아니라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양국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